KBS 책방 Check it out. 오늘은 저하고 가깝지만 그렇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저의 주치 선생님 김병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우선 소개해드릴게요. 아, 우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설명해드릴게요. 김병수 선생님 뭐 사실 책 9권 내셨잖아요. 그런가요? 네, 세어봤는데 9권이더라고요. 예. 근데 저보다 책을 많이 냈잖아요. 그러면 전 5권 냈잖아요. 아, 이게 뭐 숫자가 네.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근데 네. 너무 부지런히 의사시면서 책을 많이 내셔서 작가들의 삶에 큰 타격을 입으셨기 때문에 반성하셔야 돼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책 처음 찾아서 예. 이 작가 에릭 메이즐의 책을 아셔서 이제 번역 작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아,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 이력이 사실은 이제 뭐 자이툰 이야기를 했지만 제 원래 전공은 이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정서장애, 감정장애, 뭐 기분장애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런 감정과 관련된 장애가 제 원래 부전공, 주전공, 정신과 의사 안에서도 네. 그게 제 중전공인데 그 감정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네. 동명 씨도 약간 뭐 그런 게 공유가 되겠지만 사실 예술가 중에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뭐 네. 조울 성향이라든지. 그 저희는 그런 네. 거를 감정 뭐라고 하셨죠 방금? 뭐 감정 정서장애라고. 정서장애라고 안 부르고요. 그냥 못됐다고 네. 표현해요. 예민하다고 그냥, 하지 않고. 예, 그냥 진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여튼 근데 네. 그런 분들을 많이 그 감정의 문제, 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네. 약간 그 남들하고 좀 다르게 아이디어가 많거나 좀 창의적이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 이런 분들 정서장애도 있고 예술적인 기질도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 에릭 메이즐이라는 분이 딱 그 일을 하고 있고 네. 책도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번역을 찾아서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스트레스는 절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예. 다스리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좋은 방법 있어요? 아니, 사실 딱 저도 솔직히 딱 이거다라고 뭐 정확히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제가 네. 뭐 안 해주셨으면 하는 말을 뺄게요. 아. 거론해드릴게요. 운동. 끼니 제때 먹는 거. 아니 왜 제가 이런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 걷는 거. 왜 말하기 조심스러워졌냐면 네. 누군가가 요즘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치료라고 누가 SNS 써서 네. 아 이게 나는 맨날 환자들한테 운동해라 걸어라 햇빛 봐라 엄청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근데 그게 뭐 너무 단순하게 드리는 것 같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네. 사실 그것만큼 돈 들이지 않고 효과가 분명한 게 없기 때문인데 네. 그런 얘기 했다가 성의 없는 의사로 찍힐까 봐 요즘은 말하기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나만 모르는 나의 가능성에 진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창의력이에요. 아, 그렇죠. 네네. 네. 근데 모든 사람이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생각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저도 뭐 사실 막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창의력에 대한 생각은 사람은 누구나 다 창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단지 그걸 드러내지 않고 살 뿐이고 뭐 못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 네. 현실에 자꾸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모습 저는 그냥 개성을 잘 발휘하면 그게 창의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굳이 뭐 좀 고상한 표현을 하자면 창의적 자 이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냥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나다워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창의력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못하냐? 세상이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 네. 뭐 예, 나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100% 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힘든 점들도 있고 억압도 많고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들 시선도 평가도 뭐 계속 신경 써야 되니까 네. 나다운 모습이나 창의적 자아가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창의적이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창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제라고 해야 되나? 1에서 나만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12주간의 창의력 셀프 코칭이라고 했는데요. 이 책에서 보니까 12주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딱 뭐라고 해야 돼? 정리를 해놨어요. 네. 정말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창의력이 뭐 셀프 코칭 돼요?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뭐 이걸 12주 잘 하면 내가 창의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아마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창의적일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아마 내가 좀 더 창의적으로 살고 정말 아이디어 넘치는 뭐 혹은 창의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걸 완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이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안 하고 그 창의적으로 산다는 건 아마 뭐 불가능할걸요. 이걸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창의적으로 잘 산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 알게 모르게 스스로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 오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책에 뭐 가르쳐주는 법들 뭐 이분법 불안한 마음 떨쳐버리고 현실을 네. 잘 맞추고 뭐 등등등 예. 9주째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 예.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불안 다스리고 뭐 이분법을 다스리고 등등등 책에 나오는 챕터 중에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전 이것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뭐 창의적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내가 마음이 아파지는 이유도 창의적으로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더 마음이 많이 아파지는 이유도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이니까 그 갭이 커져서니까 예 그렇죠. 진짜 저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꿈을 따라가면 현실이 괴롭고 예. 현실을 따라가면 꿈을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뭐 아침에 머리가 맑아서 뭔가를 써야지 하지만 우리 딸내미 밥도 챙겨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놔야 되고 와이프가 신긴 심부름도 아침에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면 그 중요한 맑은 정신은 어느새 그 끝나고 나면 다 날아가고 없거든요. 아, 정말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마음 호흡법. 네네. 그거가 뭐예요? 그 사실 그 원저에서는 센터링 시퀀스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네. 이게 이름이 좀 센터링 시퀀스 이러니까 뭐 뭐야 이렇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름을 마음 호흡법으로 제가 바꾼 거고요. 어. 그러니까 뭐 그 맥락은 자세한 것들은 책을 읽어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복식 호흡에 내 마음에 주문을 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데요? 예를 들자면 뭐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는 거 똑같잖아요. 네. 천천히 코로 숨 들이쉬다가 네. 잠시 쉬고 숨을 입으로 하고 내쉴 때는 숨을 들이신 것보다는 좀 더 길게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숨을 코로 숨을 들이쉬는 게 한 3초 천천히 했다. 3초 동안 했다면 네. 입으로는 한 5초 정도 좀 더 길게. 요즘 기하세요? 하고 좀 더 길게. 맞아요. 이게 요가나 뭐 네. 그런데 복식 호흡 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아주 기본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나 누구나 다 네. 불안을 다스리고 불안을 조절하고 요가 뭐 명상 뭐 네, 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네. 저 처음 뵀어요. 호흡법을 네. 이렇게 직접 네. 보여주시는 거를. 그래서 요즘에 기나 아니면 명상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동영 씨한테는 안 가르쳐드리지만 제 환자한테는 수시로 가르쳐드려요. 왜냐면 저는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할 거 알아서 걸으라는 것도 잘 안 걷는 사람한테 네. 해봐야 안 할 거 아니까 제가 저는 이런 거 들으면 겁나 비웃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구매해놓고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전 대신을 사놓고 한 5분의 1 읽었나? 예, 그리고 그 뭐 지루해서 안 읽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좀 집중해서 읽고 싶어서 천천히 읽고 있는 중이고 아마 완독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러면? 예.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꼭 선물하고 싶은 책은? 제가 이 질문 받고 당신의 안정제를 추천하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속보여서 그건 접어두고. 아니에요, 해주세요. 네. 아니 그 다음에 다른 책은요? 아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항상 그 후지와라 신야에. 예. 예, 돌아보면 언제나 내가 있었다. 근데 네. 저는 정말로 지금도 그 약간 그 책에 나오는 장면들이 막 네. 비 오는 장면들이라든지 네. 뭐 아내 죽고 이렇게 막 걷는 그 에세이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네. 장면이 그려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 그려질 때마다 마음이 촉촉해져서 네. 감성이 좀 사라지거나 마음이 좀 삭막해졌을 때는 꼭 그 책 읽으시라고 추천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참고로 예. 그 후지와라 신야 작가를 진짜 좋아하세요. 네. 왜냐면 네. 당신의 안정될 때 엄청나게 그 인용을 하실 거예요. 좀 빼라고 신야 책을 팔아줄 일이 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튼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뵙고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 이제 병원 그만두셔가지고 갈 병원이 없어서 항상 괴로웠는데 곧 개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환자로 받아주실 거죠?
오면 이제 저도 이제 가운 입고 네. 안면 싹 바꾸고 이제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때는 약 짜게 쓰지 마시고 네, 넉넉히 주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책방, yes, 책방, yes, 책방, yes, 책방. Check it out. yes, 책방 Check it out이 소개하는 2주의 책 시간입니다. 이게 은근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읽었고 아니면 읽고 싶고 누군가에게 추천받았고 앞으로 읽을 책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신간, 구간 뭐 이런 거 상관없이요. 그냥 제 눈에 띄는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의 눈에 띄는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에 선정된 책들은 선정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네요. 소개한 책들은 어느 정도 우리 스태프들 적어도 4명 정도가 보장하는 책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적자본론 완벽한 날들 모던 팝스토리입니다. 사실 요즘에 일본에서 일본 놀러 가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카페 투어하고 서점 투어예요. 왜냐하면 이 서점 투어를 거의 시작한 게 치타야라는 서점이 있어요. 다이칸야마에 있는 치타야 서점인데 사실 치타야는 1983년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요. 꽤 오래전에 생긴 서점이에요. 서점이라기보다는 서점과 그 다음에 DVD와 앨범을 렌탈해주는 샵으로 시작했어요. 그동안 83년부터 지금까지 진짜 전국에 있는 모든 1500개의 점포에서 회원들을 가입을 시킨 거예요. 6천만 명의 회원이래요. 와, 6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민보다 많은 거 아시죠? 뭐 회원 보유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6천만 명의 취향이라든가 나이와 직업을 알 수 있는 그런 개인 정보들을 이 치타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치타야 서점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적 자본론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본론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지적 자본론이라고까지 들어가 있다면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치타야 서점 창업자 마스다 무네야키의 경영 철학을 담은 책이에요. 사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정말 불황 속으로 빠졌거든요. 치타야 서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전국에 1500개나 되는 매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800개도 안 남았었대요. 그런데 치타야가 경영을 바꿨죠. 이 마스다 회장이 추구한 게 바로 디자인인데요. 디자인?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외관을 꾸민다거나 뭔가 제품을 이제 남들에게 사게 만드는 그런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마스다 이 회장님은 좀 다른 식으로 디자인의 정의를 내렸어요. 디자인은 단지 꾸미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제안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치타야 서점은 장르가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에 대한 그런 책이 있으면 그 옆에는 등산에 관련된 책이 있고요. 그 옆에는 등산 가서 먹을 수 있는 요리책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책들은 다 다른 분야에 있어야 되는데 치타야 서점은 등산에 관련된 산에 대한 책을 읽고 싶은 사람에게 등산도 가보라고, 등산에 가면 이 루트를 가보라고, 그리고 이 음식을 해먹으라고 이런 것들을 모두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단지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 자본론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메리 올리버의 완벽한 날들입니다. 메리 올리버 진짜 상을 많이 받았어요. 퓰리처상과 전미도서상. 한마디로 퓰리처상과 전미도서상은 좋은 거예요. 노벨 문학상만 못 받았어요. 근데 노벨 문학상만큼 정말 파급력이 있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상들입니다. 이 완벽한 날들은 시인 메리 올리버의 산문집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를 잘 안 읽는 게 시인들만의 특유의 그런 언어가 있거든요. 뭔가 이야기를 해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걸 빗대어 묘사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메리 올리버의 완벽한 날들은
시인이 쓴 산문집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시인이지만 시인의 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말로 모든 나날들, 풍경들, 일상들을 정말 표현한 책인데, 제가 이 시 메리 올리버의 시집 중에서 갈매기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렇게 전문이 번역된 적은 없고요. 그냥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서 메리 올리버 완벽한 갈매기 이렇게 치시면 그 메리 올리버라는 시인이 이제 할머니 시거든요. 하얀 머리가 희끗하신 분이 안경을 코끝에 걸쳐 놓고 조용히 자신이 쓴 갈매기란 시를 낭독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막이 한글 자막으로 뜨는데요. 진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메리 올리버의 시를 읽고 진짜 시를 한번 읽어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포기했죠. 뉴욕 타임즈는 메리 올리버를 단연코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시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김현수 작가도 메리 올리버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완벽한 날들에 대해 서평을 쓰셨어요. 추천사를 쓰셨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은 작가로 메리 올리버를 뽑았습니다. 저도 사실 책 뽑아달라고 하면 메리 올리버 책 너무 좋아하는데 안 뽑거든요. 왜냐면 저만 읽고 싶은 거? 좀 이기적이지만 그렇습니다. 메리 올리버의 완벽한 날도 정말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나 메리 올리버의 시 말 중에 여러분들이 모든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식구가. 김현수 작가 책 제목이기도 하죠. 당신이 누구든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이게 메리 올리버의 시 그 갈매기에 나오는 한 문장이거든요. 김현수 작가가 인터뷰에서 이 시를 너무 좋아해서 거기서 제목을 따왔다고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아시겠죠? 정말 소개해드리기 쉽지 않은 시인의 책인데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 읽으시면 몸은 추워도 마음은 따뜻할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좀 구리지만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모던 팝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 책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거든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있었던 팝에 대한 역사, 그 다음 깊은 속내를 한 권의 책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음악에 대해서 다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 여태까지 나와 있는 팝 음악 역사 히스토리 책 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하고요. 재밌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하냐면,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저랑 굉장히 친한 배철규스의 음악캠프의 음악작가 배순탁 작가가 이 책을 번역했거든요. 항상 맨날 저만 보면 자랑을 해요. 너같이 감성만 있는 책 말고 모던팝 스토리 같은 890페이지짜리 책을 번역하란 말이야 라면서 저를 항상 구박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던팝 스토리를 샀지만 사고 읽었지만 배순탁 작가에게는 사지도 않았고 살 것 같지도 않고 읽을 것 같지 않다고 좀 자존심을 부렸죠. 정말 옛날 50년대 히트쳤던 빌 헨리 앤 더 코메츠의 락 어라운드 더 클락부터 2003년에 발표된 비욘세의 첫 솔로 앨범 크레이지 러브까지 시기로 따지면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정말 모든 장르의 음악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근데 읽기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좀 두꺼워서 여러분들 좀 겁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책은 여러분 한 번에 읽는 게 아니에요. 두고두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고요. 자기가 궁금해하는 시대별로 읽으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필요하고 궁금한 부분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배순탁 작가의 모던 팝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모던 팝 스토리 작가 배순탁 작가도 소개해서 이 책 작업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보고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모던 팝 스토리는 배순탁 작가가 쓴 게 아니고요. 번역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번역만 한 거예요. 그렇지만 번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책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안타깝게도 모던 팝스토리는 배순탁 작가가 너무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독서엔 PC 예스24 이달의 도서 최대 40% 할인 혜택. 지금 PC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Check it out! 예스 책방 책 잇 아웃은 예스24와 PC카드가 공동 제작하는 도서 팟캐스트입니다.